실제 보자 조명현님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을 밝히면서 기자회견했고요. 기자님도 질문 있으시면 몇 가지만 간단히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네. 손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장 나가고 싶어 나가셨는데 그래서 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지 네, 이번 국감장에 제가 나가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제가 겪었던 치졸한 세금 횡령, 부패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공익신고자로서 제가 겪었고 감내했던 일들을 국민들에게 조금 더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권익위에서 검찰로 이첩돼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성실하게 검찰의 조사에 응해서 거기서 지금 밝힐 내용이라 자세한 내용은 그 이후에 따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감장에서 하시려고 했던 얘기가 그 검찰 가서 얘기하겠다고? 아닙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국감에 나가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그거는 지금 국감장에 지금 새로 아직도 뭐 내일 가서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 좀 더 드리면 뭐 저희가 이전에 공개됐던 이재명 대표 샴푸 심부름이나 뭐 아침 식사를 매일 올리는 것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권익이나 언론에 충분히 공개가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내일 우리 제보자님 출석은 무산이 됐지만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이미 제공하신 자료로 그걸 또 이야기하시려는 국회의원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한번 정무위 출석을 무산시켰지만 또 다음 이제 다른 국감에 계속 제보자님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싶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는데 그것까지도 민주당이 무산시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해서 뭐 본인의 사진이나 그 당시 경험을 말씀하실 거고요. 네. 그 공익 제보자 신분으로 문재인 정부 때 국민 국가 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제보자님이 겪었던 어떤 부당한 것들 그리고 공익 제보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또 그것에 혹시나 문재인 정부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려 했는데 일단 그 국가 권익위 관장하는 정무위 국감 출석이 무산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일 국감을 지켜보고 이후로 제보자님이 자세하게 밝힐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 정권과 무관하게 국감에서 공익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안 되는 점도 좀 언급을 하시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직접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제가 공익신고하고 공익신고자로 지정되고 난 후에 제 삶은 뭐 언론을 통해서 약간 밝혀진 걸로 제가 들었고요. 삶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 주리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롯이 이제 저와 제 가족들만 그거를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이거를 여러 기관이나 여러 단체 아니면 국가한테 제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바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공익 제보자들도 상황이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국민들에게 좀 더 알려져서 공익 제보 하시는 분들이 최소한의 삶이라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대안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익신고자 보호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부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포함되는 일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지원보다는 그 공익신고하고 난 후에 취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 저한테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원하시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사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과도 저도 물론 바라고 있긴 하지만 제일 바라는 것은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혹시 취업 과정이나 이런 거에 불이익을 받으신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뭐 제가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여건이나 상황은 전혀 되지 않았고요. 그 언론 인터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야간 택배 일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 이 정도만 하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배모 씨나 그 1심 선고가 나왔었고 김혜경 씨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이런 경과들을 지켜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거는 답답함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나라라고 하면 잘못했던 부분이 이게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게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보를 한 후에 지금 시간이 꽤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자체가 저는 사실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